그럼 뭐 사진부터 찍습니까? 아, 예, 예. 요 가운데로, 어, 예. 앞서 보면 해주세요. 예. 네. 이렇게 보고 하시죠, 뭐. 상임위 중이신데 지금. 예, 예. 잠깐 내려왔습니다. 됐습니까? 네. 네. 다른 우리 식구들 오셨는데. 오시죠. 인사하시죠. 네. 반갑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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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이 1층에 있단 말씀 들었는데 실제 와보는 건 처음이네요. 저희가 뭐 전당대회다 뭐다 하다 보니까. 올라가야 제가 갑자기 쭉 내려가네. 뭐 그 말씀 이 계속 내려갑니다. 아이고, 의자를 바꿔드려야겠다. 예, 예, 이게 저희가 옛날 의자 같네요. 제 3지대 먼저 방문하셨으니까 먼저 말씀 한번 하시고. 예, 예, 그러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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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진작 그 찾아뵀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. 원래 뭐 공식 석상에서는 그 허 대표님 이렇게 좀 많이 만나 뵙고 인사도 나눴는데 저희가 전당대회 뭐 등등의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고요. 그래서 그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로서는 정당이 다르고 또 저희의 뭐 비전이나 이념이나 정책도 다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특히 원내에서 활동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특히 최상정 특검을 네.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아주 열렬하게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박수를 보내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저희 혁신당과 그 공통의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큰 통상 말할 때 개혁신당을 이제 뭐 보수적 정당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저희 혁신당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협의를 해서 공통 부분은 같이 공동 추진하는 이런 그 흐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.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제 뭐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좀 직설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과는 다른 그런 보수 정치 세력이 더 많이 커지고 활성화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개혁 신당과 조국 혁신당은 당명 두 글자가 겹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하겠다,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는 똑같다고 봅니다.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약간 좀 보복의 정치와 복수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권만 잡으면은 적폐청산을 하겠다,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, 뭐 새롭게 세우겠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잡아놓고 또 색출하고 배척하기에만 좀 바쁜 것 같습니다.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특정한 기관에 너무도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저희가 좀 그러한 측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권력의 분산을 추구하는 것도 저희 개혁신당과 또 조국 혁신당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대결의 정치에서 울림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양당 대표가 이렇게 단독으로 마주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고요. 말씀하셨던 예, 예.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만남 좀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다시 한번 조국 대표님의 방문을 환영하고 조국 혁신당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